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월 후반인데 2024년 새해 첫 영상을 이제서야 업로드하네요.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스튜디오도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죠? 작년에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액자로 걸어봤는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걸어두면 사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그 뿌듯함이 뿜뿜 올라오는데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새해 첫 영상은 사진작가라면 특히 인물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보정 과정을 꼭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 스쳐 지나가는 광고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진 편집 전문 프로그램 이보토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 영상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도 이번에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협찬 협업 제안해 주시는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주세요. 이 영상은 이보토 측의 광고료를 받고 제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크 누굽니까?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한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사의 프로그램을 쭉 사용해서 그 익숙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보토 AI를 구석구석 달아봤거든요. 소문으로만 듣던 다양한 기능들이 제 사진에도 적용이 될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그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과거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눈여겨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슬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2024년을 함께할 새로운 인트로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보토 AI는 사진 편집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제품의 우수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현재는 전세계 158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건데요. 작가님들마다 나름의 작업 순서가 있겠지만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라이트룸으로 색감 작업을 하고 포토샵으로 넘어와 피부 그리고 디테일 마지막으로 외형 작업을 하는 순서인데 이보토 AI를 사용하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와 닿았습니다. 고작 이걸로 번거로움이 줄었다? 그러면 말도 안 꺼냈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뤄볼 건데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잠깐, 혹시 성격 급하신 분들 지금 다운받고 계신 거 아니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다운받으셔야 제가 준비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이보토 AI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작업할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불러와 볼게요. 라우 파일과 JPG 몇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고 소니의 라우는 ARW거든요. 한때 어떤 프로그램은 소니의 ARW 파일을 인식하지 못해서 작업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제대로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니콘 카메라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사진도 포함을 했거든요. 보아하니 라우 파일과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사진을 불러오고 첫 화면은 색감 보정이 보이고 그 아래로 인물 사진 보정, 배경 보정, 의상 및 아이템 보정, 크롭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인물 보정을 다뤄볼게요. 우측 창에 한글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사진에 나온 인물이 남성인 건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인식이 되어 있네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 사진을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우측 하단에 핏이나 1:1 크기 등으로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우선 피부를 먼저 다듬어 줄 텐데요. 얼굴 잡티 제거, 여드름 제거를 조절해 주면 여러 잡티를 한 번에 잡아주면서 피부 상태가 깔끔해집니다.
코 옆에 있는 건 점으로 인식하는지 얼굴 점 제거 활성화를 해주니까 말끔히 사라지네요. 만약 인식을 못한 경우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요. 상단 좌측 보정 도구를 클릭하면 브러쉬, 패치, 도장 툴이 나오고요. 세부 사항을 조절해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툴마다 기능은 살짝 다르지만 어렵진 않으니 직접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래를 보니 부위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보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얼굴 기름기 제거 뭐야? 겨드랑이 지방 제거까지 디테일 뭔가요? 얼굴 기름기 제거 한번 써볼까요? 와, 보셨나요? 이거는 기름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광량이 조금 강해 보이는 부분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줬네요. 실제로 오랜 시간 촬영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조명을 비추면 그 기름기 있는 부분이 살짝 광우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신경 쓰이는 게 목주름이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요? 와우, 벌써 보정 끝난 것 같은데요? 그치만 여러분, 아직 인물 보정에서 스킨 디펙트 리무버만 다룬 건데 이 정도예요. 스킨 리터칭으로 넘어가서 매끄러운 얼굴 피부를 잡아주면 보이시죠? 피부결을 한층 더 정돈된 모습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AI 피부톤 보정인데요. 해당 사진을 인식해 불균형한 피부톤을 잡아주고 홍조나 다크서클 이외에 복합적으로 다듬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얼굴과 신체를 나눠서 작업할 수 있어서 이게 또 상당히 유용해 보이네요. 그리고 볼그레한 스킨, 이건 뭐죠? 아, 피부에 혈색이 도는 듯 창백함까지 잡아주는 기능이군요. 와, 이 디테일들 뭐죠? 이렇게 피부 작업이 끝났으니 다음 얼굴 보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뷰티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 볼게요.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하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잊고 있었는데 여성인 걸 인식하고 알아서 여성으로 바뀌어 있네요. 다음은 표정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진 컨셉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써봤는데 입꼬리를 제법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럼 이거 말고 아래 스마일 보정 기능을 써볼게요. 뭐야 이거? 단순히 입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치아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사람이 웃었을 때 늘어나는 인중과 콧볼 그리고 볼까지 조절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기능? 야 이거... 이거 작가님들 중에 피사체가 시종일관 무표정이어서 곤란하셨을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스마일 보정 기능 쓰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기능 아닌가요? 치아 뷰티파이는 미백과 교정이 있는데요. 안 봐도 무슨 기능인지 아실 테니 넘어가고 눈 보정을 보면 은근히 손 많이 가는 게 이 실핏줄 제거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네요. 게다가 눈동자에 비추는 조명까지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완벽합니다. 제가 보정하면서 신경 쓰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눈이거든요. 눈이 맑아 보이게 그리고 실핏줄 제거는 당연하고 홍채와 동공 그리고 비추는 조명까지 만지는 편인데 제법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로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리보토 AI 칭찬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면 준비된 기능들로 눈썹, 속눈썹, 아이섀도우, 렌즈, 블러쉬, 립스틱 등의 세부 선택이 가능하고요. 머리에서는 비어 보이는 머리를 채운다거나 볼륨을 살린다거나 헤어라인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잔머리 제거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기능을 사용하면 역시 AI가 잔머리를 알아서 인식하고 깔끔하게 잡아줘서 하나하나 지우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업시간 단축에 이만한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네요. 이 사진은 잔머리가 별로 없어서 애매하니까 다른 사진도 확인해 볼게요. 우선 잔머리가 잘 보이게 확대를 해주고 잔머리 제거 기능을 사용하면 헤어 주변이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보이시죠? 이 잔머리 제거 기능도 강력 추천입니다. 이제 인물 사진 보정 기능 중 맨 마지막에 있는 바디 조정 다뤄볼까요? 그러기 위해 전신이 나오는 사진으로 가져와 볼게요. 작은 머리로 얼굴 전체를 작게 조절할 수도 있고 목, 팔, 허리, 다리, 가슴과 힙 그리고 다리 길이와 키 높이까지 전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 대충 조절되는 게 아니라 어색하지 않게 잡아주는데 이보토 AI 미쳤네요.
이렇게 세부 조정 말고도 가장 위에 있는 AI 몸매 보정을 만져주면요, 이렇게 전신을 알아서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세부 조정은 나중에 하시고 AI 몸매 보정 쓰세요. 기가 막히네요. 열심히 다루다 보니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과연 다수의 인물이 포함된 사진도 제대로 인식해서 이 기능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조 설명에는 여러 명이 가까이 있을 경우 작동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불안했는데 지금 간격도 충분히 보정을 해주나 봅니다. 제법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해주니 그 편리함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 더. 우리가 늘 이렇게 서 있는 사진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포즈도 제대로 인식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쪼그려 앉은 포즈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잡아주는데 신체를 인식하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물 사진 보정 툴만 다루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4개의 툴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기능인 배경 보정을 보면 배경의 잡티나 밴딩을 제거해주는 기능도 있고 눕기도 딸 수 있고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에 적합해 보이는 다양한 색감의 배경색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관 운영하시는 작가님들에게 특히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늘교체 기능은 오래전부터 이보토 AI의 유명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 하늘, 밝은 하늘, 노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까지 상황에 따라 원하는 어떤 하늘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환경에 따라 피사체에 비치는 색이나 반사 정도 등을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 매력적인 편집 기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어 의상 및 아이템 보정으로 넘어가서 의상 조정에 옷 주름 제거를 활성화시켜주면 보셨나요? 드라마틱하게 펴주지는 않지만 거슬렸던 옷 주름을 잡아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크롭 기능은 말 안해도 어떤 기능인지 다들 아실테니 넘어가고 마지막 단계 색감 보정을 확인해 볼까요? 좌측 이곳에 가면 프리셋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이 프리셋도 좋지만 정면에서 살짝 우측에 보이는 AI 색감 보정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셋은 적용된 값을 사진에 입혀주는 게 모두 동일하다면 AI 색감 보정은 똑같은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닌 인공지능이 사진에 따른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사진에 맞는 세부적인 색상을 조정해주거든요. 저도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만들어온 프리셋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사진은 매번 다른 환경에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들인 프리셋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진에 적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진 않거든요. 결국 하나하나 또 한 번에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 적용하고요. 저는 이쪽에 과노출을 보완하고 싶으니까 하이라이트를 조절해주고 다시 감도를 조절해주면 제가 설정했던 값에서 AI가 그 세팅 값을 적용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색감 보정의 기본 도구는 그러니까 이 틀 자체는 라이트룸과 거의 유사하지만 방금처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설정 값을 건드리면 사진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값들도 하나하나 만져줘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보시다시피 직접 만진 부분의 세팅 값을 토대로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잡아줬기에 더 손댈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겠죠? 이외 조정이 필요하다면 역시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져볼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까지 적용한 걸 바탕으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현재 프리셋 저장을 클릭해서 프리셋 이름, 그룹, 타입을 지정하고 필터링에서 원하는 보정 기능 부분을 체크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프리셋을 선택해 내 프리셋을 눌러보면 방금 저장한 프리셋을 이용해 선택한 모든 사진에 적용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묶음 편집의 또 다른 방식으로 편집을 원하는 사진을 컨트롤 100일 경우엔 커맨드 혹은 쉬프트를 이용해 여러 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흰색 칸으로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옹기화를 통해 빠르게 보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까지의 사진들은 정확하게 인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지만 이런 사진도 인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얼굴이 절반만 나오는 사진인데요. 방금 전 사진과 함께 동기화를 진행했는데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보정했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효과와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이보토 AI 어떠셨나요? 훌륭하지 않나요? 이보토 AI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사진을 내보내기 할 때는 크레딧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크레딧 한 개당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월 평균 사진 편집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전문가 세트 5가지 중 골라서 사용하거나 회사 규모가 큰 경우 팀 전용으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폭으로 계산해 보면 크레딧 한 개당 95원이고 동일한 사진으로 추가 편집이나 다시 내보내기를 할 경우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실 게 타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을 거친다거나 사진 저장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사진 일부를 잘라낸다거나 등의 간단한 수정일지라도 이보토에서는 다른 사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보토 안에서만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고 있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자크가 준비한 특별 혜택 시간! 먼저 채널과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보기란에 준비한 링크로 회원가입과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보토 AI를 사용할 때 필요한 크레딧 30개를 추가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 제공 5개 플러스 30개를 이용해 이보토 AI를 마음껏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30개 더 쓸 수 있는데 안 하면 손해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보토 AI 사용하면서 소중한 내 작업 시간 획기적으로 줄여 남은 시간 더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